제가 영상에서 주면 가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콜이나 막 가는 줄 알고 또 한 소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콜이나 막 가진 않습니다. 네, 그 중에 막 들어오는 콜 중에 골라서 가죠. 그냥 막 가면 절대 안 되죠. 제가 아무거나 가진 않아요. 예.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콜들은 잡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주면 주는 대로 가야죠 이 말은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갈만한 금액의 콜을 잡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잡고 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네,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좀 기대가 돼가지고 오늘 촬영을 또 켰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엔 과연 콜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좀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오늘 촬영하려고 지금 딱 나오는데 바로 콜이 떠가지고 일단 잡았어요. 출발지가 여기 청천동입니다. 청천동에서 동탄2 가는 거 6만원짜리가 지금 떠가지고 바로 잡았고요. 일단은 손님을 빨리 만나 뵙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6분입니다 여기는 동탄2 산책동이고요. 바로 옆에가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제가 생각한 거와 달리 오늘 금요일인데 콜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이 지금 국어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경을 좀 넓혀볼까요? 한번 5km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없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보자. 오산. 오산에도 없고. 아, 놓쳤다. 잡았다. 자, 여기 장지동. 네, 여기 넘어가면이죠. 제가 다시 돌아와야 되네. 네, 장지동에서 수원 화서동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금액은 4만원이고요. 괜찮네요. 안성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동탄에서. 네, 안성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사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뜬 콜이에요. 어쩐지 잘 주더라. 그쪽엔 기사가 없어서 금액을 잘 준 것 같아요. 자, 금액 4만원이고요. 일단 화서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뭐 단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빨리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에 콜 많아야 되는데 늦게 터지려나? 네, 현재 시간 11시 42분입니다. 여기 지금 화서동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옆에가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은데 또 없다고 볼 순 없어서 네, 조금씩 이제 콜이 막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내리자마자 바로 콜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잡았어요. 일단 저는 부천 중동 갑니다. 부천 중동 45,000원짜리 콜이 올라와서 바로 잡았고요. 콜이 아예 없진 않아요. 보면은 뭐 군포라든지 네, 여러 군데 가는 콜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딱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 콜이 없진 않은데 이게 제가 지금 외곽을 돌아다녀서 그런가 또 모르죠.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콜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여기서 키로수만 넓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계동, 영통 여기도 지금 그렇게 콜이 많지 않습니다. 결론은 늙음이에요. 와, 이게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별로입니다. 또 모릅니다. 12시 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통근이 풀렸기 때문에 먹자 이런 마음을 했으면 12시 넘어서 집에 가겠죠. 그러면 12시 넘어서 콜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결론은 물금입니다. 재미를 못 봤어. 네, 현재 시간 12시 36분입니다 여기는 중동이고요. 자, 들어오긴 잘 들어왔는데 콜이 없습니다. 오늘 물금이 확실하네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틀리네요. 완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12시 이제 30분 이렇게 넘어가니까 콜이 하나씩 나와요. 요거 월계동 가는 거 5만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좀 좋은 거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하나 나오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동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가면 일부러 나가는 콜들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근데 잘 안 잡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금액을 좀 높게 잡아야 빠지는 동네이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가네요. 아무 일이 없단 얘기겠죠. 2층은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시간 1시 2분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서 100호 갑니다. 100호 좀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는 콜은 안 나오다가 요거 하나 나왔는데 100호. 네, 36,200포인트. 괜찮죠. 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콜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처럼 없진 않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가까운 근거리도 있고 이번에 제가 나가려고 좀 콜을 보다 보니까 좀 고르고 있긴 했는데 나가는 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이 새벽까지 쭉 이어지면
오히려 괜찮은 거죠.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재 시간은 1시 41분입니다 여기는 105시고요 아, 105 지금 도착을 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코를 일단 켰습니다. 네, 여기 네 구시아병원에서 네, 송도 가는 거 35,000원짜리 콜이 하나 둥둥 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눌렀고요. 여기서 한 7, 8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은 2시 12분입니다 여기는 송도고요.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켜고 위치를 맞추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나가면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배가 들어오네요. 잡았어요. 지금 주면 가야죠. 제가 영상에서 주면 가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콜이나 막 가는 줄 알고 또 한 소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콜이나 막 가진 않습니다. 네, 그 중에 막 들어오는 콜 중에 골라서 가죠. 그냥 막 가면 절대 안 되죠. 자, 볼까요? 위치가 내리. 네, 방금 통화했고요. 제가 아무거나 가진 않아요. 네, 요 청량하는 거 3만원짜리 콜이고요.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콜들은 잡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주면 주는 대로 가야죠 이 말은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갈 만한 금액의 콜을 잡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잡고 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55분입니다 여기는 청라구요. 네, 오기는 금방 왔는데 경서동에서 파주 네, 45,000원짜리가 하나 떴네요. 자, 청라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롯데마트 근처까지 나갈 때까지는 큰 기대 없이 잽싸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여기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건너가 봐야죠. 일단 청라 가서 조금 기다려 보고요. 2시 반 넘어가니까 콜이 확 줄었다고 그러네요. 저도 지금 딱 와서 열어보니까 콜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하 들어가면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네, 현재 시간 3시 27분이고요. 방금 콜 잡았습니다. 네, 여기 가정동. 네, 가정동. 제가 루어시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콜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청라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저 원래 새벽에는 가정동을 좀 좋아합니다. 자, 지금 콜을 잡았는데 여기서 네, 청천동 갑니다. 청천동 저희 동네 근처 같은데요. 아무튼 청천동 가고요. 청천동 가면 뭐 집에 가기 쉽죠. 네, 가고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네, 15,000원에 요게 지금 5,000원이 플러스 알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팀앱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현재 시간 3시 42분입니다 여기 지금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바로 네, 저희 집 근처입니다. 여기가 청천동인데 여기 길 건너면 갈산동이거든요. 부평 뭐 계산동 이쪽에서 콜이 지금 올라오네요. 계속 네, 송도 가는 거 뭐 장현동 계속 올라옵니다. 확실히 그래도 새벽쯤에 가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잡고 이어서 타면 돼요. 콜 많네요. 많이 있어요. 아, 이거 갈까? 아, 이거 살짝 땡기네요. 송도 마리나베이가 송도에서 제일 끝이에요. 끝. 근데 그거보다 더 안쪽에 레이크가 또 있죠. 그래도 마리나베이 정도면 옥년동으로 빠져나오는데 한 10분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5,000원이 됐다라고 하면 갔다가 옥년동 가서 한 콜 더 잡아 타고 오는 생각으로 가볼까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집 앞에서 지금 3만원에 떠 있거든요, 랜드마크. 요거 35,000원이 되면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콜 잡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딱 오는 사이에 콜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뭐 송도 노리고 있던 콜도 3만원에 그냥 빠져버리네요. 좀 새벽에 좀 이렇게 노려서 업단가를 좀 타야 되는데 일이 많이 없으니까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뭐 누굴 탓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좀 많이 아쉬워요. 그 시간 연장하고 첫 번째 주말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아,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연계돼서 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만족은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아쉽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뭐 이런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